그러면은 청사는 먼저 배우자. 나홍 선사, 개송 씨. 예. 청사는 나를 보고 시작.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말없이 살라고 말없이 살라고 말없이 살라고 천공은 나를 보고 천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고네 티 없이 이쁜 가락 나오네. 그 영락 없어. 티 없이 살라하네. 티 없이 살라하네. 어떻게 된 거야? 다 잘하는데. 티 없이 시작. 티 없이. 티 없이 티 없이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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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에 잘해야 돼. 경기민요 만연 사람들이 그거 잘 안 되는 목이야. 장공은 나를 보고 시작. 장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티 없이 살라하네. 없이가 각오 없이 떨어져 버리면 안 돼야. 티 없이 시작. 티 없이 티 없이 티 없이 살라하네 살라하네. 그렇지. 살라 해서 그 라만 뚝 떨어 거기만 떨어져 있지 나머지는 다 위에서 놀아야 돼.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그렇지 벗어놓고 벗어놓고 불같이 바람 같이 바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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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바람 같이 바람부터 해야지 시작. 바람 같이 그렇지. 바람 같이 바람
살다가 살라고 싶다. 동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그렇지. 저 전라도 떡들 잘 오네. 그 정서야.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싶다.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말없이 살라고 말없이 살라고. 그렇지. 말없이 시작. 말없이 살라고 살라고. 창공은 나를 보고 시작. 살라고네. 티없이 살라고네. 야, 누군가 각없이 막 뚝 떨어져 버리네. 티없이까지만 내려오니까 티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망해버려. 티없이 살라고네. 티없이 살라고네. 그렇게 해야 돼. 탐욕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굿굿 불같이 시작. 불같이 바람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하지 말고 살다가야지. 시다 살다가. 그러면은 달아 올리면은 안 이뻐.
다 해서 밑으로 떨어뜨리 잘 떨어뜨려야 이쁘지. 달아 올리면 안 이쁘다니까. 살떡떡 거기에 멋이 있는데 왜 달아 올리면 살 아무짝에 쓸모없고 맛도 없는 그거를 달아 올려. 쓸데없어 그거. 안 이뻐. 살떡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는 놈이 이쁘지. 살다가 지다 살다. 아예 달아 올리지 마. 을 하지 마. 을 하지 마. 살다. 달아 올린다는 게 뭐야? 살을 이렇게 끌어 올리지 말라고. 그냥 끝내. 지다 살다. 액센트가 없어. 가라 가라 가라고 하는 거잖아. 가버려. 가라 가라 허네 허네. 그렇지. 살다가 가. 꺼져버려. 살다가 가. 우리 인생이 살다 가는 거잖아. 굉장히 가는 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거기를 가라 아무렇게나 해버린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살다가 가라 허네. 살다가 사는 게 어때요? 고생스럽고 한스럽고 구구절절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막 다 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나한테? 그 말이야. 인간의 그 모든 욕망과 그걸 다 내려놓고 나보고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하네. 그러잖아. 살다가 그 나홍선사나 이런 분들은 선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물처럼 흐르는 저기처럼 그렇게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지가 않아. 인간으로서 마지막 번민 있는 거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 나 뭐 가라네 이거거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나이가 들면은 제가 맞진 않지만은 그게 편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고 한다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마지막 그 생각이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할 때까지 그 체념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 고뇌하고 번뇌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막 잘 살고 싶고 막 욕망대로 막 뭔가 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걸 다 놓기 전에 심정인 거예요. 이거는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보고 가라 하네. 다 놓고 가라 하네. 그러나 내가 정말 마지막 한 가닥 정말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다 놓고 갈 수 있을까? 그럴까? 묻는 거야 이게 역설이라고. 그래서 살다가 그렇게 가라 하네 나도록. 이렇게 살면 좋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라고. 그렇게 안 하면 인생사 무슨 재밌어? 이 세상에 성인들 살아요? 아니야. 우리는 동물이고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우리는 중생이 뭐야? 짐승이야. 사람이라는 짐승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럼 짐승이 뭐요? 몸을 가진. 그럼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우리 같은 욕망 덩어리들이 다 놓고 그렇게 살아? 안 살잖아.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나타나줘야 돼. 그래서 이게 그 마지막 눈이지. 그게 없으면 뭐야? 우리가 무슨 경리를 꼬. 나 바라바냐 신경 관자대 보사 행심바 도로도로 조용조용 아이고 너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안 그래? 안 그래? 물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청정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안 그렇게 살아 사람은.
우리 윤한수님 같이 저렇게 웃음이 많고 저렇게 덕스럽고 온 양반이 다 알지. 알고 그래도 속으로는 하나의 본민이 왜 없겠어. 그러죠? 저렇게 저 양반이 보살이라. 그러지만은 그렇게 항상 그런단 말이지. 우리 도현님도 보살이고 내 다 알아. 두 양반이 보살이고 그리고 저 옆에 양반도 보살이야. 가만 보면 웃음이 저 얼굴이 저 보살 얼굴이지. 저 그냥 맨 얼굴이 아니야. 시바 그냥 맨 얼굴이 아니야. 많이 늘어있나 두꺼비. 두꺼비 저 양반이 얼마나 지금 그 이게 좋은 지금 상호인데 상우가 말도 못하는 상우요. 내가 얼마나 내가 부러워하는 입. 아 진짜 편해. 사람을 엄청 편하게 해. 저 청사는 나를 보고 또 여기 다 지금 여기 훌륭한 양반들이요. 저 우리 현주도 마찬가지요. 우리 경아님도 다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이야. 아이고 좀 그만 좀 야 그만 좀 얼마나 애플라고 왜 흠을 잡아 왜 흠을 잡아 욕심내 저렇게 미인 시끄러 어? 저렇게 이뻐갖고 저렇게 이뻐갖고 입맞이 이만하면 어떻게 살아. 아이고 입이 이만했으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 그 얼굴에는 요만해야 돼. 이쁘잖아. 어? 자 해봐. 얼마나 미인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고. 정사는 나를 보고 다시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시작.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살라거니 장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좋아요.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같이 같이 바라 같이 살다가 가라 허네 같이 합창 한번 하고 이제 네. 끝내야지. 청사는 시작.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보고 청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고
살아 같이 산다 원없이 내가 저기 흥탈형이랑 이런 것은 가르쳐 드릴게. 다른 데보다는 억수 많이 배워. 여기 서른 몇 개 하면은 어디 가서 이게 먹을 장사 없어. 우리 풍류당 회원들을 누가 따라 먹들 못해.